안녕하세요, 미스터 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게임은 동시 접속자 수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245만 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23년 12월 7일 출시되었으며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레고 포트나이트는 에픽게임즈와 레고 그룹의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탄생한 서바이벌 크래프팅 게임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레고와 포트나이트의 마법이 만나 광활한 오픈 월드를 탐험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기존의 배틀로얄 및 세이브 더 월드 같은 게임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레고의 세계관으로 오픈월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건설 및 생존 게임으로 출시되었으며 8인까지 협동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 속 캐릭터들은 레고 스타일로 만들어진 포트나이트의 캐릭터들로 플레이어는 이 캐릭터들을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여 오직 승리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실제 플레이를 하면 어디서 해본 듯한 느낌과 왠지 나는 이 게임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유사한 게임으로 레고 캐릭터와 블록들이 등장하며 배경과 채집물들은 기존 포트나이트 그래픽을 따릅니다. 플레이어는 레고 스타일로 만들어진 포트나이트의 캐릭터로 식량과 자원을 수집하고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대피소를 건설하고 자신의 마을의 주민들을 영입해 친구들과 함께 밤에 습격해 오는 적들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를 갖추고 동굴에 뛰어들어 희귀 자원을 채집하거나 숨겨진 지역 내에서 적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로는 이비와 펜터가 있으며 이외에도 썬버드, 눈호크, 러스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며 200여개 의상과 100개 이상의 레고 스타일 이모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레고 포트나이트 하러 먼저 갑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